대구 대유행이 한참이던 작년 모처럼 빛이 주 산불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코로나19가 잦아들자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BC 산불재난구조본부 BC 와일드파이어 서비스 따르면 올해 들어 총 산불 발생 건수가 681건인데 이 중 일주일 이내 발생한 건수가 50건이었습니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인 건수는 196건이고 이 중 1일 이내 발생한 건수가 41건에 달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보면 캠룹스 지역이 65건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캠룹스 서쪽 편에 위치한 리트는 이번 산불로 건조물 대부분이 화마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심지어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BC 산불재난구조본부는 라이톤 지역의 산불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이톤 이외에 스파크레이크에서 가장 크게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BC주의 산불이 크게 확산이 되자 타주의 소방관들까지 지원 출동을 한 상태입니다. BC주 산불은 2017년과 2018년도에도 크게 번지면서 메트로 밴쿠버까지 매연이 확산되면서 몇 일간 뿌연 연기에 덮였었습니다. 공기의 질도 나빠져 비상경계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BC주의 열파로 지표 오존 수치가 높아지면서 공기 일질이 나빠졌는데 산불 연기까지 섞이게 되면 최악의 공기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